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신 누구신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창원에서 온 친형님 지창현 동생 지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또 자신 있게 또 소개도 해주셨어요. 자, 일단은 우리 창원장님, 저희가 시간이 2시 30분까지밖에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좀 진행해야 돼요. 중간에 끊길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어떤 노래 선곡하셨죠? 예, 우리엄마의 원키 가겠습니다. 우리엄마의 원키. 진성의 우리엄마의 원키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진성님의 우리엄마입니다. 자, 검색 중이고요. 조금 한 발자국 더 앞으로 와주세요. 자, 일단 오늘 제 59회 여러분들 경상북도 전국 기능계 연기대회 함께하고 있습니다. 7개 분과 우리 50개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그러한 또 이제 박람회입니다. 60회, 70회, 80회까지 여러분들 쭉 이어가니까 많이 또 참여해주시고 참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성님의 울엄마 만나봅니다. 찰나가 허풍 소리에 눈가에 맺히시네. 저기 뭐야, 별풍 리액션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주시고요. 차관장님 마이크 살짝만 들어주세요. 하울링 생기니까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전에 초반에 예선전할 때 많이 숫자가 안 올라와서 제가 다시 기대드려서 뭔가 다시 올라오셔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 여쭤봅니다. 한국 더 듣자 1 아니다 아쉬웠다 0이에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색깔까지 올려주시고요. 쭉쭉쭉. 네, 몸으로 노래를 부르셔서 굉장히 또 액션이라든가 감정선이라든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우리 참가자님 성공할 수 있을지 만나볼 거고요. 우리 전국 경기 기능대회와 함께합니다. 네, 오호 축하드립니다. 1라운드 통과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잘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시고 너무너무 흥도 넘치시는 분이에요. 메모장에도 이렇게 적어 오셨어요.
3라운드는 어떤 거 가실까요? 요거를 네, 올라가셔야 돼요. 네, 조용필 씨의 미지의 세계 들어가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E 마이너로. E 마이너. 아, 그냥 E로다. 2키로. 2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자, 일단은 뭐 근데 우리 작가님께서 선곡하신 노래들이 굉장히 또 명곡들로 또 선곡을 또 오랜만에 또 해주셔서 아마 또 오래 계셨던 분들이나 아 지금 나이가 좀 연배가 좀 있으신 형님들은 아마 다 감정적으로 뭔가 동요가 있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젊은 분들도 이런 요즘의 노래 가사들을 또 이제 곱씹으면서 듣기 때문에 노래 가사 들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필님의 미지의 세계입니다. 갑니다.
와, 큰 박수 주세요. 아, 너무 좋았다 이 노래. 오, 다 모르시는 노래인데.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너무 좋았어요, 장가다님. 다 모르시는 노래인데, 우리 같이 즐겨주시는 분들이 우리 참가자님의 그 뭔가 모습들을 보면서 에너지를 얻고 너무 즐겁게 잘 뛰어놀았던 것 같습니다. 와, 저는 이 노래를 예전에 들어본 기억이 있어요. 아버님이 또 워낙에 조용필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되게 깔끔하게 부르는데 우리 참가자님의 또 그 특유의 맛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신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여쭤봅니다. 남은 시간 4분밖에 없고요. 여러분들 레전드를 갔으면 좋겠다. 1. 아니다, 레전드까지는 아닌 것 같다. 상금 드리고 보내드리자. 상금 5만원. 5. 7만원. 7. 아니다, 10만원. 10입니다. 0을 뺀 5, 7, 10. 1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59회 경상북도 경기기능대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7개 분과 50개 직종을 소개해드리는 여러분들 박람회입니다. 여러분들 매년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또 참관해주시고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5. 알겠습니다. 참가자님 축하드려요. 레전드 가보겠습니다. 아이, 박수 한번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또 올라가십니다. 참가자님 잘하셨고요. 항상 똑같이 여쭤봐요. 노래 배웠거나 노래 공부하셨거나 노래와 관련된 직종을 하고 계신지 뭘 하시는 분이에요? 폰 유튜브로다가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아, 핸드폰으로 연습하셨고 핸드폰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셨군요. 노래 배우진 않으셨고 어떤 직종을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실례가 안 되면. 아, 금형 부품. 아, 좋습니다. 만드는. 금형 네네. 부품을 또 이제 설계하시고 만드시는 그런 직종군을 갖고 계신 참가자분이고 노래는 취미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또 즐기시면서 노래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노래 경력이 어느 정도 되셨나요? 그냥 취미로 하시는 것까지 포함해서. 젊었을 때 많이 했고요. 오. 젊었을 때 뭐 조용필 나오나 그때 좋아했던 그 시절. 실례지만 30년. 형님 연세가 지금 5학년 7반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5학년 7반이셔서 확실히 또 노래들이 굉장히 또 명곡들을 또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사실상 마지막 곡이에요. 2분밖에 남았지 않아서 선택곡으로 드릴 거예요. 네네. 이렇게 할게요. 참가자님이 노래 잘하시는 거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노래 마지막 곡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어떤 거 가볼까요, 참가자님? 3호 나훈아의 3호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또 풍의 또 노래를 또 해주셨고요. E마이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E마이너로 한번 가볼 거예요. 자, 일단 오늘의 마지막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두 분 계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이분의 노래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나훈아님의 3호 한번 바로 한번 만나볼 거고 안 나오나요? 오케이, 오케이. 검색 한번 해봐주시면 감사하겠고 자, 오늘 여러분들 제59회 경기 기능대회 여러분들 많이 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갤럭시 버즈 주는 이벤트 여러분들 아직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가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응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른 거 하셨어요? 제피씨? 동욱님? 검색 다시 해주시고 좋습니다. 오늘 지원으로 나와주신 거라서 조금 3호, 이렇게 3호 E마이너 E마이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볼게요. 출발하겠습니다. 갑니다. 살짝이요 서서
싶어. 들었습니다. 와, 거의 완벽했습니다. 완벽했어요. 장하다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앞으로 와주시고 시간이 여유가 있었다면 조금 더 갔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네, 자, 오늘 장하다님 참여해 보신 소감 좀 짧게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처음으로 참가해 봤는데 마이크 조금만 더 가까이 대주세요. 우리 또 창현 MC를 만나서 너무 반갑고. 예, 정말 새롭고 더욱더 열심히 노래해서 많은 분들께 감동을 주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청하자님 가수가 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성함 다시 한번만 알려주시고. 네, 지재현입니다. 지재현님 혹시 뭐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지재현님 여러분들 뭐 향후에 어떤 무대에서 보시게 되면 인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감정적으로 몸을 쓰시면서 노래를 부르시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자, 일단은 상금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 관계상 끊기 때문에 항상 룰대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4라운드 최대 상금이에요. 감사합니다. 최대 상금 드리고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에 또 두 분 너무 아쉽습니다. 참여하셨지만 저희가 또 폐회식이 3시부터여서 이제 무대 감독님이나 조명 감독님이라든가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제 59회 여러분들 경상북도 전국 기능 경기대회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 7개 종 그리고 50개 직종을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는 그런 박람회입니다. 매년 열리고요. 매 회마다 여러분들 다양한 직종들이 또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박람회 주시고 참관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내일도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드립니다. 아마 내일 대구에서 여러분 인사드릴 거니까 참여 못하신 분들은 대구로 오셔서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한 유튜버 창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는 길 안전히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봬요. 아, 너무 재밌었다. 그렇지? 예.